그래서 여기 약간 개념이 조금 어려우니까. 근데 대부분 시험 문제는 막 이딴 식으로 나왔거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사각형을 주고 다시 막 이렇게 사각형을 주니까 애들 막 괴로워하는데 그 이렇게 사각형을 주면 그냥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A에서 B까지 공을 던졌다. 공을 던지고 난 뒤에 물러났다 생각하세요. 뒤로 친구한테 공을 던졌어. 던지고 난 뒤에 뒤로 물러난 거. 그래서 공이 날아간 거리는 요 정도단 말이야. 그걸 빛이라 생각하면 빛이 이동한 거리는 138이니까 138ly. 근데 쌤이 공을 던지고 뒤로 물러났지? 그럼 실제 A 다시 하고 B 거리는 138보다 훨씬 크지. 그래서 이게 개념이 조금 학생들이 좀 이걸 싫어하는 개념이라 그 128 위에 이걸 잘 봐두세요. 그 다음 우주나이도 한번 얘기해줬죠. 복습이다. 다시 한번 더 얘기합시다. 빅뱅을 0살, 0이라 치는 거지. 우리가 138억이니까 여기서부터 나이를 잽니다. 우주나이는. 우주나이는 이게 시작이에요. 빅뱅이. 그럼 너가 내보다 나중에 태어났지. 너가 내보다 우주나이가 많아요. 선생님은 너보다 좀 과거에 태어났을 거 아니가. 그럼 당연히 우주나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되지. 그 대표적인 예로 타오 누나는 올드스쿨이거든. 옛날에 만들어졌어. 뭐 나선은 요즘도 만들어지고 있죠. 전생 얘기죠. 퀘이사 같은 거 완전 우주 초창기 멤버다. 아이가 퀘이사라 하면 되겠네. 퀘이사. 그죠. 퀘이사는 빅뱅하고 겨우 한 10억 년 만에 만들어졌거든. 근데 뭐 이런 나서는 나는 예를 들어서 한 100억 년 됐다 치자. 당연히 우주 나이가 나서는 나가 많지. 빅뱅부터 나이를 재니까. 그래서 이 나서는 나는 나이가 100억이고 괴사는 우주 나이는 10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젊었다 늙었다 하지 말았지. 우리 그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셈은 늙었고 늙은 젊잖아. 이건 사람끼리 쓰는 말이야. 사람끼리. 그래서 젊었다 늙었다 했다가 괜히 헷갈리니까 그런 표현 쓰지 말고 과거에 만들어진 거 늙었다 이런 표현 쓰지 마시고 선생님 기준으로 옛날에 만들어졌고 아 얘는 최근에 만들어진 거구나 이렇게 하세요. 괜히 늙었다 젊었다 이랬다가 혼돈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늙은 별 이런 표현 쓰지 마시고 샘 책도 약간 옛날 책이라서 자꾸 늙은 별이라는데 그러지 마시고 과거에 만들어진 별, 젊은 별이라 하지 마시고 최근에 만들어진 별 이렇게 하세요. 자, 그다음에 그 호일하고 가모프 이야기 잠시 하고 요거를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짜 별거 아닙니다. 이거는 뭐 너무 쉬워서 이거 단독 출제 잘 안 됩니다. 이게 단독 출제된 적도 없다. 빅뱅 대폭발 이론이다 이라죠. 대폭발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상 우주론 이때 정상은 노멀함이 유지된다. 그러니까 평범함이 유지된다 뭐 이런 말입니다. 정상은 정상 우주론은 우주가 그냥 가만히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 호일인데 일단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요 사람들 이 말에 대해 소련의 수학자 가모브 해도 되고 가모프 해도 됩니다. 근데 이때는 호일이 너무 유명한 과학자였고 가모프는 그냥 뭐 이름 없는 그냥 수학자였어요. 그래서 가모프 의견이 잘 안 받아졌어요. 물론 이거보다 더 옛날에 뭐가 있나 허블 아저씨가 있죠. 우리 허블 아저씨는 진짜 야심가인데 하버드 천문대 대장이 되기 위해서
자기 상사를 제껴. 그래서 자기 위에 허블 앞에 그 하버드 청문대 대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 좀 이상했어요. 그 사람 좀 이상한 게 잘릴 만한데 근데 그 사람 자르고 허블이 대장이 되고 허블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보여준 거야. 아까 요 공식 있죠. 우주가 적색 편애한다는 걸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편이 적색 편애하니까 뭐지? 점점 늙은 애들이 더 빨리 더 멀어지고 멀리 있는 애들이 더 후퇴 속도가 큰 거야. 적색 편애가 큰 거지. 그래서 우주는 점점 커지는 거 아닌가. 근데 이거를 아인슈타인은 반대했어요. 이게 1910년도 얘기입니다. 이런 100년 전 얘기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아니야. 우주는 그렇지 않아. 아인슈타인이랑 호일이랑 친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주가 커진다도 인정 안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허블이 천문대 데리고 가서 자료를 보여줬기 때문에 아인슈타인하고 이 사람이 좋다. 그래 우주가 커지는 건 인정하겠어. 근데 호일이 뭐라 얘기하냐면 우주가 이렇게 커지긴 커지는데 이 빈 곳에 새로운 물질이 태어나서 그 자리를 채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항상 밀도 일정하게 되는 거지. 일정함을 유지한다. 일정한 상태를 계속 정, 똑바로 딱 유지한다. 이 말이거든. 상태를 유지한다고. 근데 이게 너무 모순이 있지. 온도도 일정하고 밀도도 일정한데 중요한 거는 네 개가 이렇게 아홉 개로 늘어났잖아. 질량 보존의 위배제. 뭐지? 그래서 이게 질량 보존이 안 되는데. 근데 이것도 나중에 이렇게 대학 가서 혹시 천문학과 가서 하게 되면 이 사람 말도 이게 좀 맞아요. 그래서 지금 고등부 내용에서 말할 수 없지만 이 사람 말도 조금 맞습니다. 괜히 이 사람이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왜 그렇게 목소리가 컸냐면 그거 알아낸 사람이에요. 주계열에서 뭐가 융합하노 헬륨이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죠. 주계열 안에 거성은 헬륨이 탄소로 이렇게 융합하죠. 거성에서는 이거 알아낸 사람이에요. 그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좀 영국에서 밀어주는. 근데 당시 냉전 시대인데 이거 이 사람 이 이론 발표했을 때 이게 1910년쯤 되면 이게 한 1945년이던데 한참 냉전 시대인데 그때 1945년도 아니다. 그 한 1960년대까지 가세. 정확히 연도 기억 안 나는데 한 50년대 하대래요 하든간에 대충 이렇습니다. 60년까지는 안 가요. 그래서 이제 그 가모프는 뭐라 하냐면 그런 거 아니다. 그냥 우주가 이렇게 팽창하면 이렇게 멀어진다. 그럼 당연히 밀도 작아지니까 온도 낮아질 것이다. 왜냐면 질량이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봐도 이게 맞죠? 우리가 봐도 이게 맞는데 홍일 아저씨는 지금 워낙 잘나고 일하니까 가모프 망신 주려고 그래서 라디오 프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가모프란 사람이 우주가 이렇게 뻥 터졌다는데 그게 빅뱅 아닙니까? 이러면서 막 놀림거리로 썼어요. 그래서 막 그 사회자하고 하하 웃으면서 빅뱅이라니 이러면서 하하하 이러면서 유치하다고. 근데 가모프 대인배제 빅뱅 이런 마음에 드네. 나 앞으로 이걸 빅뱅이라고 부르겠어. 이래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좀 너무 억지니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증거가 나와요. 지금 이게 나름 스토리텔링이 좀 있어요. 이거 적을 필요는 없는데 눈으로 봐. 자 허블이 제일 옛날 사람 이제 1910년 사람. 그럼 이제 가모프가 나왔죠. 네, 연도 정확히가 난 다 45년쯤이에요. 근데 펜지어스라는 사람 있어요. 몰라도 이름 안 올라대요. 이게 한 1960년대. 그 다음에 구스 지금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암흑에너지 이렇습니다. 이게 80년대. 이거 거의 최근이에요. 2000년대예요. 2004년인가 이렇죠. 그러니까 2000년대. 그래서 펜지어스는 알 필요 없고
자, 그래서 빅뱅 이론이 나중에 급팽창 이론으로 됩니다. 급팽창. 그래서 요 순서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 암흑 에너지가 있으면 우주가 가속팽창하는구나. 우주는 가속팽창하죠. 요게 스토리텔링입니다. 요 순서는 알아둬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 책에는 없지만 너무나 당연히 알아둬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그 빅뱅의 증거 한 두 개 하고